자, 이번 문제는 목적 문제입니다. 자, 우리 늘 그렇죠?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절반 정도를 좀 먼저 읽는 게 문제를 빠르게 푸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. 자, 이 문제도 먼저 후반부를 봤더니 이제 게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감이 잘 안 왔을 수도 있어요. 뭐 읽어보면 게다가 We'll leave the cups untouched. 우리는 컵을 터치하지 않은 채로, 그러니까 가만히 둡니다. 뭐 하지 않는다면, 자, they need to be cleaned. 자, 여기 unless는 뭐 하지 않는다면이죠. 그러니까 그 컵들이, 있는 그 컵들이죠. 컵들이 뭔가 깨끗해질, 그러니까 뭔가 씻을 필요가 없다면 가만 둡니다. 깨끗하면 가만 둔다는 얘기죠. 뭔 소리지? In return for your cooperation. 당신의 그런 어떤 이 도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요청을 하는 건가 봐요. 뭔가 도움을 요청이 이런 도움에 대한 그런 return 보답으로서 will make a contribution on your behalf to National Forest Restoration Project.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신을 대표해서 뭔가 기부를 할 겁니다. 이 표현 좀 알아둘까요? On your behalf to,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대표하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당신을 대신하여, 대표하여 뭔가 기부를 할 것입니다. 뭔 소리지? 근데 맨 마지막 문장에 형광펜. We appreciate. 우리는 감사해 합니다. 당신의 그런 도움에 대해서. 아하, 우리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.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거 저런 것까지 막 이 안 쓴 것까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환경을 이 더럽히느니 좀 청소 깨끗한 것들은 청소하지 않을 테니까 좀 도움 좀 주십시오. 동의 좀 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네요. 그렇죠? 그래서 딱히 매력적인 오답은 없었고요. 2번 호텔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고객의 협조를 당부 혹은 요청하려고. 그래서 정답은 2번 91% 정도였고요. 쌤이 얘기한 대로 후반부를 좀 읽어가지고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네요. 됐죠?